자, 자리를 옮겨서 네, 좀더 대표님하고 이제 글러브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아니, 그래서 그럼. 아니 저도 이제 야구를 하는 유저의 입장에서 이제 우리나라 로컬 브랜드가 그런 지니는 그런 가지고 있는 그런 상징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은 그냥 그 우리보다 야구 역사가 워낙 깊기 때문에 야구 용품 브랜드들도 뭐 글러브 회사들도 정말 이 히스토리가 너무 길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기니까 그 스토리 하나하나가 일본 계속 이제 쌓이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프로야구가 출범하고 당연히 이제 우리 로컬 브랜드들이 많이 생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글러브를 제작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그런 브랜드를 갖고 계신 분들의 그런 좀 상징성이 저는 좀 특징이 없어요. 그냥 까놓고 얘기하면 뭔가 이 브랜드가 우리한테는 왜 우리 이 브랜드를 사용을 해야 되는 건가? 네,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뭐 소재라든지 이런 것도 대부분 일본에서 수입에 의존해야 되고. 근데 대표님께서는 그래도 작년에 국산 가죽도 한번 테스트도 많이 해보셨고, 네,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그런 부분들이에요, 사실. 아, 이제 이렇게 얘기가 들어가면 사실은 되게 욕먹을 수 있는 얘기이긴 한데, 저는 그동안에 야구 글러브업에 종사하셨고, 현업에 계신 분들을 뭐 존중해요. 존중하는데, 이야기하신 그런 작금의 상황이 된 이유는 간단해요. 야구 글러브를 만드시는 분들이 야구 글러브를 껴본 사람이 없기 때문이요라고 생각해요. 아주, 아주 짧지만 명확하게. 예전에는 이제 뭐 생계를 위해서 그렇죠. 그냥 만드시는 분들의 입장이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분명히 제가 그분들을 까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인간적으로 그분들을 선배, 이 시장에서 선배라고 생각하고 존중해요. 근데 아쉬운 점이 뭐냐면, 아까 그거하고 똑같아요. 뭐, 이제 자재를 뭘 썼고 썼는데, 패턴 한 줄. 이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뭐냐면,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글러브를 40년 동안 만들었어요. 이게 하다못해 의류나 액세서리 같은 경우도 양장 교본이 나와 있고, 학원이 있고, 옛날에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예를 들어 신발을 만들러 가요. 구두를 만들러 가면, 구두를 직접 만드시는 우리가 흔히 장인이라고 부르는 분들은 초등학교도 못 나와가지고 먹고 살라고 와서 망치로 머리 맞아가면서 일 배우신 분들이 30년 동안 만들어 오는데, 근래 한 15년 전부터는 웬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여자, 남자, 아이들이 디자이너라고 와서 끄적끄적 그린 다음에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럼 그분들이 야, 이거 안 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아니, 왜안 되는데? 왜안 돼요? 그럼 막 툭툭 싸워요. 그럼 나중에는 이 XX 같은 년아 막 이러면서 너 오지 마! 막 이래서 여자애들이 막 지지를 짜고 가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그 아이들이 유학을 하고 자기가 직접 막 내가 만들어 보면서 뛰어들고 하면서 지금은 동대문 어느 구석에 가면 자기만의 가방을 만들고 액세서리를 만들고 신발을 만든 아이들이 나왔잖아요. 야구 글러브는 똑같이 70년대, 80년대에 하청 문화에서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없어요. 하다못해 야구 글러브를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야라고 정확하게 안내해 줄 사람조차도 없고 다 공장에서 만들어 온그 시스템 건데.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이 잘 말씀해 주신 게뭐 옷도 그렇고 구두도 그렇고 그러니까 트렌드 시대에 맞춰서 뭔가 이제 변화가 되고 있는 거는 맞는데 우리 글러브는 말씀하신 것처럼 70, 80년대에 너무 그 자리에만 있는 거기서 못 거다. 따라 같은 거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다행인 건 최근 한 10년 안쪽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직접 해보겠다고 하는 업체들이 이제 저는 보통 그런 업체들은 3세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업체들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시장들이 지금 있나요? 많이 있나? 이쪽에 저는 있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저는 이제 그분 그때하고 이제 그 시장을 공장들을 거쳤으니까 그것들하고는 조금 다른. 그러니까 하다못해 내가 글러브를 껴보고 이 글러브가 이렇다 저렇다 판단은 할수 있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이제 MZ 세대가 이제 생겨났는데 이제 저는 이제
당연히 처음에 그런 젊은 친구가 생겨나는 건 좋고, 이제 품질보다는 약간 이제 품질은 그 이후잖아요. 사실 그 친구가 이제 뭐 쌓이고 쌓이고 경력이 쌓았을 때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품질보다는 그래도 그 친구 하고 싶은 거. 예, 난 옛날 방식이 너무 싫어. 예, 약간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시장은 조금 먹고 살아야 되고 생업이 되다 보니까 부딪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원 질문으로 돌아가면, 왜 한국의 야구 용품 시장은 이 정도 대우밖에 받지 못하는가라고 하면, 그냥 그거야. 먹고 살기로 했던 분들이 40년 동안 해왔는데, 그 신발 만드는 공장에 계신 분들하고 차이가 없어요. 가갖고 얘기를 하면, 너 원래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그분들이 30년, 40년 전에 일하시던 공장에서 만나서, 뭐, 부인은 미싱하고 남편은 재단하고 이런 분들이 만나서 공장을 차리고 그걸로 아이들을 키우면서 정말 열심히 사셔갖고 이만 오셨는데, 그 기술이라는 게그 공장에서 배웠던 기술에서 발전된 것이 없어 왔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다 그분들한테 목매여서 계속 이렇게 지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발전하지 않는, 그러니까 제조의 현장에 계신 분들이 뭔가 발전되지 않는 선에서는 한국의 야구 글러브 제조는 정체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저도 그런 것들을 10년 넘게 겪어왔고. 여전히 지금도, 그러니까 모 업체 이제 뭐 브랜드를 칭하진 않지만, 여전히 하루 만에 만들어서 나오는 글러브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로고만 달아서 하루 만에 글러브 완성? 뭐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좀 슬픈 뭐 현실인 안타까움이, 얼마나 공장의 가동률이 안 되면 이게 하루 만에 나와서 글러브 판매가 가능할 거라는지, 이게 의문인 거죠, 사실. 뭐, 그거는 업체 상황이니까, 뭐, 그걸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닌데. 근데 하여튼, 그거는 뭐, 제가 고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이제 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이거에 대한 저는 질문은,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그냥 글러브에 그냥 글러브적인 것만 기계처럼 좀 글러브는 그냥 공 나오는 받는 느낌이에요. 거. 이런 거를 끝인 거죠. 근데 정말 다행인 거는 최근 들어서 그 공장에 계신 분들도 많이 바뀌셨어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뭐가 확 바뀌었다 이런 것들보다는, 제가 한 십몇 년 전에 거래할 때만 해도 사실은 저는 필리핀도 중국도 다 공장들 가보고 샘플도 만들어보고 거래도 해보고 하면, 해외 공장을 거래하면은 보통 클라이언트가 갑이고 공장이 을이잖아요. 한국 야구 글러브 공장은 항상 공장이 갑이고 클라이언트가 을이에요, 이상하게. 반대가 됐구나. 예. 근데 가갖고 얘기를 하면, 결국은 처음에 가서 막 얘기를 하면, 그래, 내가 도와줄게 이러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 네가 뭘 하러가 돼버려요. 제가 겪었던 한 번은 글러브 포스미트가 왔는데 포스미트 다 떠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보냈어요. 그리고 8개월 동안 글러브를 못 받았어요. 네가 감히 나한테 이걸 보내?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프라이드가 있는 건 좋지만, 무언가가 왜 잘못됐고 어떤 것들에 문제가 있을 때 같이 이제 상의하고 이런 것들보다는, 내가 안 만들어주면 네가 어디 가서 만들 건데 라는 것들이 너무 오랫동안 되어 왔었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는 그런 곳들도 이제 업체들이 와가지고, 사장님 뭐 펠트를 일본산 썼으면 좋겠어요, 아니 끈피를 뭐 썼으면 좋겠어요 하면, 본인들이 정작하지 못할지언정 뭔가 응대는 해주시는 분위기로 많이 바뀌셨다라고는 들었어요. 그게 뭐 어느 정도까지는 제가 거래를 안 했기 모르겠지만, 그거는 그래도 그 정도 많이 바뀌어 가고 있구나, 다행이다 정도의 생각은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아까 말씀 주신, 이제 뭐 향후에 이제 우리나라 그런 글로벌 로컬 브랜드들이, 이제 여전히도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 너무 이제 글러브의 모습만 담아져 있고, 결국에는 우리는 결국 일본이나 미국이나 그들이 먼저 나서서 뭔가 글러브에 이제 뭐 시대도 3세대가 들어오듯이, 글러브도 롤링스는 최근에 뭐 레버넥스라는 좀 다양한 소재의 글러브도
신기술이 나왔고, 본인들이 이제 그런 기술을 개발해서 나왔고,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은 약간 좀 아직까지도 그런 수공예 문화 때문인지는 몰라도, 글러브 모양은 변함은 없대, 약간 소재에서 조금 다른 가죽의 소재도, 뭐, 다른, 뭐, 자재 사용하는 가죽을 글러브에 입히기도 하고, 네. 이런 것들을 저는 요즘 보면서, 우리도 뭐, 물론 당연히 우리는 이제 그들의 이제 벤치마킹을 하고 항상 나가니까, 우리가 먼저 할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유글러브가 좀 시도해 볼 수도 저는 이제 해봤으면 좋겠고 네, 이번에 와페이스볼하고 이제 협업도 할때좀 그냥 가죽이 아니더라도 네, 뭐 가죽이었으면 좋고 네, 좀 다양한 시도의 그런 디자인 측면도 저는 좀 필요하죠.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보셨죠? 미즈노 그 키쿠치 사양의 글러브도 그렇고 보고 뭐 요새 저도 올라온 것들을 보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은 기본에 좀 충실해 보자라는 것들이 그동안에 계속 이제 깔려왔던 것들인데, 근데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빼고 나가는 소수라도 그 시장을 끌고 나간 업체들이 뭔가 기술적인 것들로 계속 개발하지 않으면, 일본 같은 경우도 글러브들을 저희가 사다가 보잖아요. 그러면 메이저 몇 군데 말고 나머지 업체들은 그냥 우리만도 못하는 예 그렇기도 회사들이요. 우리도. 많고요. 다 그냥 이거는 어디 글러브 카피인데 어디 글러브 카피인데 걔네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지만 제가 거래를 해보면 다 다르지 않아요. 장사하는 사람 다 똑같고 뭐 브랜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도 다돈 벌려고 하는 거기에 똑같아요. 뭐 인스타나 이런 SNS에서는 대단히 뭔가 대단한 것처럼 막 올리지만 실물을 봤을 땐 실망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는 코어가 되는 메이저 업체들, 오랫동안 기술을 개발해 왔고 그 데이터를 갖고 있는 업체들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나라에 필요한 건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항상 얘기하는 게, 야, 일본은 시장이 크잖아. 한국의 20배잖아. 뭐 미국은 100배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죠. 맞아요. 근데 내가 오늘 한 개를 팔든 10개를 팔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냐 없냐는, 한 개를 팔수 있으면 내가 그만큼 투자하니까 더 좋은, 뭐 돈이 없으니까 뭐 나쁜 제품을 만들게 되고 10개를 팔면 좋은 제품을 만들게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갖고 있는 코어의 기술이 있으면 하루에 한 개를 팔더라도 내가 더 좋은 제품을 더 비싸게 팔수 있는 마케팅적인 전략이 달라질 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거를 끌고 나가는 업체들이 얼마나 더 좋은 업체가 많이 나오느냐라는 게 관건인 것 같아요. 예, 지금은. 알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일단은 저는 이제 저도 야구를 한데 있어서, 이제 최근 한몇 년? 한 4, 5년 전? 3, 4년 전? 어느 순간부터 이제 모든 브랜드들이, 그런 야구용품 브랜드들이 글러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약간 좀 가볍게, 네. 그 경량이라는 그게 과연 글러브로서의 장점이 많은 것인가. 네. 이것도 궁금한데, 지금 이 앞에 보는 저는 유글러브도 착용을 해봤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딱그 중간선인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저는 좀 가볍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네, 우리 한 20년 전, 30년 전 글러브는 되게 무겁잖아요. 네, 그래서 경량이라는 게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도 좀 중요 요소인지 제작에 있어서 네,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한국 사람들한테 중요한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한테는 기본적으로 이제 미제 글러브들하고 구분되는 가장 이렇게 탁 알아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투박하고 무게도 좀 무게감이 있고. 네네네. 그게 이제 애들 피지컬이 크니까 그런 것들 신경을 안 쓰는 부분들도 있지만 차이가 뭐냐면 그 기존에 최근 말고 기존에 나와 있던 글러브들 같으면 미제 글러브들은 글러브들이 좀 부드러워요. 그리고 일본 경식 글러브들은 조금 약간 하드하게 나왔었고 저희 일본 따라가니까. 근데 미제 글러브들 같은 부드러운 글러브는 가죽 두껍지 않나? 가죽이 두껍고 가죽을 얇게 켤 수가 없어요. 무너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이들은 굳이 얇게 켜가지고 경량화를 시킨다는 이 생각 없이 그냥 만들어 왔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으로 깎아내고 나면 그냥 만드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뭐 저희는 뭐 싱글팜, 더블팜 이런 거 굉장히 민감해 하잖아요. 근데 제가 옛날에 그 미국 교포 애들하고 미국 애들하고 같이 야구 팀을 했었는데 애들한테 제가 야 내가 글러브 저거 하니까 하나 해줘 볼게 그랬더니 왜 그냥 입으면 돼. 그 마트 글러브 끼고 야구로 해요. 반바지 입고 막 슬리퍼 신고 저희 팀 애들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글러브를 팔아보려고 했더니 대학교 선수인애가 쓰긴 쓰는데 다들 베이스가 뭐냐면 20만 넘는 글러브? 야, 그거는 중고등학교 애들이 왜 써? 막 이런 식이에요. 사회냐고 왜 써? 이런 식의 분위기였어요. 근데 최근에는 엄청 많이 달라졌다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경량화라는 거는 사실은 일본을 따라가면서 어느 순간부터 유통시장에 계신 분들이 만든 것들이에요. 갑자기 우리는 더 가볍게 할 수 있어. 더 가볍게 할 수 있어. 이게 한 10년 전에 저기 야용사 이런 데서 어떤 분이 가죽은 이렇게 만드는 거야 이러면서 일본 사이트에 있는 거 카페 떠와가지고 번역해서 막 올린 다음에 내가 가죽에 대해서 전문 지식을 이렇게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뻥 터뜨리고 나서는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막 가죽이란 이런 거고 글로벌 만드는 건 이런 거고 끊피는 뭐고 뭐 제 역사가 뭐고 서로 경쟁적으로 내가 하나라도 더 아는 척을 해야 내가 대단한 사람인 거냐 그리고 그걸 통해서 물건을 더 많이 팔 수 있느냐 그렇게 시장을 만들어 왔어요. 경량화는 그것 때문에 소비자들한테 각인된 하나의 그 어떤 키워드이기도 하다고 생각들어요. 그 점에 저도 만들었는데 저도 뭐 글러브 뭐 사장님 뭐 이거 좀 가볍게 할 수 없나요? 그러면 제가 막 가볍게 하면 가죽을 더 얇게 깎거나 이런 거 그렇죠. 맞아요. 예, 490 막 이렇게 만들면 오 이러면 막 화가 날라요. 그럼 저도 막 뿌듯해요. 와 내가 남들보다 더 가볍게 만들었어. 결국에는 내 피에 따라서 그럼 내구성이 떨어지죠. 네네. 깎으면. 네. 그래서 글러브라는 건 사실은 적당한 두께와 적당한 내구성을 갖고 하는 게 가장 좋은 건데 뭐든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너무 경량화 시킨다고 해서 좋은 것 아니죠. 네, 네. 저희가 만들면서 가장 집중하는 부분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그 밸런스를 맞춰갈 것인가와 그리고 최근에는 글러브 가죽들이 일본산 가죽들이 예전에 많이 하대했다면 지금은 점점 부드러워지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가죽을 다루는 어떤 두께나 어떤 가죽을 재단하는 위치나 이런 것들도 트렌드에 따라 조금씩 바뀌어가요. 바뀐다. 근데 그거를 고급 제품을 계속 만들고 싱글팜의 제품을 계속 만드는 사람들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적용을 해가는데 옛날처럼 그냥 막글러브 따가지고 무조건 더블팜으로 만들고 지금 뭐 필리핀, 중국에서 나오는 10만원대 글러브들 만드는 것처럼 계속 만드시는 분들은 가죽이 부드러워지든 뭐라든가 상관없어요. 왜? 보강제 딱 붙이면 그냥 판판한 글러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량화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가면 갈수록 좀 희석되어 가는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네, 네. 네. 아, 주무셔서 감사합니다. 네. 말이 너무 길어요, 제가. 그래서 뭐 계속 지금 뭐 글러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좀 더 한 단계 발전적으로 가는 방향은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인들은 아직까지도 젊은 친구들은 가격에 대한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단 장비가 첫 번째로 우선순위가 가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의 커스텀 문화의 그런 글러브 시장 자체의 가격이 저는 딱 그게 거의 그냥 정립화돼 있어. 30만원대, 40만원대? 왜 우리는 70만원대, 80만원대로 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까? 그건 소비자에게 어필할 만한 기술이 없기 때문이에요. 결국에는. 예, 그게 그거는 저희가 잘못한 거예요. 저희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시장에 있는 동안에 계속 많이 봐왔던 게 뭐냐면 국산품 애용 소비자들한테. 근데 한동안은 국산품 외형이 붐이었어. 근데 썼는데 어디 공장에서 가죽을 뭐 이렇게 했다더라 뭐 했다더라 품질이 별로더라 뭐 서비스가 별로더라 그리고 결국은 뭐 그 구보타에 뭐가 유행이다 그러면 다카피터스 나오고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가 보여주고 그리고 서로 막 서로의 안 좋은 점을 헐뜯고 이런 시장에서 업체들끼리 싸우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러잖아요. 누가 옳고 그런 건 상관없어.
아, 둘다 꼬라지 보기 싫죠. 분위기들이 이렇게 바뀌어 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국산 브랜드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거기서 거기야. 근데 이제 한동안은 우리는 일본산 자재를 쓰고 있고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잠깐 거기서 반짝빛이 났어요. 지금은 다 그거 쓰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조차도 원래는 무슨 어디 제역사에서 나온다는 것들이 소비자가 굳이 알 필요까지 있는 거라 생각하진 않아요. 저도 그렇게 근데 생각해요. 네. 관심 없거든요. 근데 막 너무 너나 나나 내가 조금이라도 더 아는지, 왜냐면 아까 그거 똑같아요. 얘기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그냥 내가 검색하거나 가서 눈으로 볼수 있고 뭔가 정보를 얻어들어서 얘기할 수 있는 거 말고 기술적인 거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아는 게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만 계속 얘기를 하는 맞아요. 거예요. 가족 얘기. 예, 가죽 얘기, 끈피 얘기. 야구 배트는 소재 얘기도 많이 논란이 예, 있어서. 논란이 있고, 구라치도부 약화된 사람들이 이제 다 잘려나가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더 이상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이제 잠잠해진 거예요. 한동안은 뭐 자기가 합금을 개발했니 이런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시장에. 예. 그러니까 시절이 다 지나갔는데 그게 소비자들에게 이 정도로서 이제 인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은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사실 좀 아쉬워요. 왜냐면 지금도 저희 브랜드는 아직 한참 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보다도 더 빨리 자리를 잡고 조금 더 봐도 될것 같은데 하는 브랜드들도 사실은 그 가격대를 못 벗어나고 있는데 이게 10년 전에는 그 제품보다 더안 좋은 제품들도 그거보다 비싸게 받았어요. 하다못해 50만 원대까지 가는 글러브도 있었거든요. 그때는 그것도 좋다고 샀는데 따져보면 좋은 소재도 굳이 아니었고 막 더블팜에 뭐 예를 포스미트다 그러면 펠트도 다 국산 펠트에 근데 누구 선수가 쓴다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비싸게 나왔는데 지금은 그거보다 더 좋은 소재에 더 좋은 기술력으로 만든 글러브들도 그거보다 취급을 못 받잖아요. 이거는 되게 오짜떼 안타까운 것 가면은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는데 오짜떼 가면 그러면은 야 너는 뭔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그거는 근데 이거는 결국은 어떤 분은 그래요. 어떤 분들은 소비자들이 제품 4대주의가 있어서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저는 그 제품 4대주의를 네가 깨려고 노력은 해봤니? 라고 얘기는 하고 싶어요. 저도 아직까지 뭐그 정도 능력이 안 되지만 저도 왜냐면 우리도 소비자잖아요. 우리도 맞아요. 소비자로서 이 시장에 있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시장에 이제 이 시장에서 소비자의 위치에서 조금 넘어와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도 야구를 하고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고 그게 좋기 때문에 계속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건데 소비자를 그렇게 제품 4대주의가 있어라고만 치부하고 자기를 정당화시키면 시장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거기서 뭐 그렇죠. 그냥 계속 서로 욕하면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저는 좀 좋은 업체들이 조금 욕을 먹더라도 좀 왜냐면 좀 올리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욕 먹을 일이 아니고 저는 제가 보기엔 일본의 정말 메이저 몇개 브랜드 말고는 국내에서 요새 잘 만드시는 업체들은 일본의 중급 이상 브랜드로 갖다 넣어도 충분하실 만큼의 퀄리티들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그렇게 이제는 너무 그렇게 좀 움츠려 있으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아까도 좀 넌지시 말씀드렸지만 유글로브도 앞으로는 이제 다양한 소재나 네. 그런 변화된 것들을 좀 저는 좀좀 와페이스 많이, 거라고 형용하면서는 예, 많이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좀 다양하게 네네. 그런 니즈를 좀 파악해서 네.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라벨 부분도 네. 좀 뭐, 이제 기존에 있던 오리지널 로고에 이제 이뉴 로고도 저는 좋지만 앞으로 뭐좀 이제 소재도 일본은 이제 뭐 롤링스도 마찬가지지만 롤링스는 그 전통의 다강라벨도 있지만 이제 좀 이런 소재 부분도 브랜드에서는 좀 많이들 좀 다른 이웃 나라들은 좀 개발도 하고 하는데 요거는 아직 이제 왓배하고 같이 이제 좀 진행을 해보고자 싶은 부분이지만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패턴은
저희가 같이 아르떼 이제 라인이라고 해가지고 그 야구 글러브로 나오는 BBG 가죽은 낼수 있는 색상이 한계가 있어요. 근데 미테리 가죽 같은 경우는 좀더 다양하고 컬러풀한 색깔들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미세드들이. 그래서 요새는 소비자분들이 컬러 매칭하는 거에도 굉장히 민감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진행해서 고급 라인을 해보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지금 패턴 그럼 개발하고 있는 이태리 게 있어요. 가죽이라면 좀 문양도 좀다좀 그런 가죽들을 문양도 말씀하시는 들어갈 거야. 수 있고, 그냥 가죽 자체의 그 색상으로서 고급스러움이 느껴지는 저도 것들. 요새 좀 그게 좀뭐 일본도 그렇지만 주택조사도 요즘 다양한 그냥 가죽에 나타나 있는 그 그냥 뭐좀막그 원피에서 나오는 스크래치도 있고 근데 그 글러브 그냥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그렇죠. 그거 그냥 가죽이야 가공 굳이 물론 우두질하면서 뭐몇 단계 거치겠지만. 한국 분들이 가장 많이 따져요, 그런 거를. 근데 저는 그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샘플들은 계속 이제 뭐, 사실 저희는 홍보보다는 개발을 하는 쪽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발하는 쪽에 집중을 계속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발 너무 많이 하시네. 계속 좀 부탁을 드릴 거예요. 좀 자꾸 많이 알려달라고. 그래서 이제 샘플들 나오면 소비자 반응도 좀 봐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많이 좀 이렇게 도움을 받을 생각입니다.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요즘 아까 뭐 젊은 세대도 이제 글러브에 관심들이 많이 있고 또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바람이고 뭐 이제 막 대표님이 이제 지금 딱그 세대에서 우리는 중간층이라고 봐야 될까요? 2세대?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저는 구분을 이렇게, 옛날에 70년대 공장에서 이제 그 가출해 올라와서 먹을 거 없어서 하던 분들이 1세대면,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자기 공동 차렸던 분들이 공장에서 배워서 그분들이 2세대인 거고, 저희가 2.5세대 정도 되고, 앞으로 지금 나오는 3세대가 되겠죠. 근데, 3세대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베이스를 좀 깔아주면 좋겠는데, 쉽지 않아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희 공방에도 여러 아이들이 왔다 갔어요. 아이들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그 아이들도 나이들이 있으니까. 근데 못 버텨요. 이거는 겉에서 보고 내가 취미생활을 하고 끈종 끼고 막 이럴 때는 뭔가 되게 있어 보여요. 그리고 밖에서 뭐 장인 소리 듣고. 근데 현장에 오면 결국은 비슷한 일을 날마다 해야 되고, 아까 처음에 그랬잖아요. 공장 하시는 분들은 홍보를 잘 못한다고. 저도 OEM 할 때는 홍보밖에 안 했어요. 하루 종일 컴퓨터 함께하고. 그쵸. 근데 이거는 내가 아침에 가서 몇 시간을 일을 하냐에 따라서 그게 내 소득이 잡히는 노동이거든요. 현장 노동. 그러다 보니까 하나라도 감안들하고 물건을 납품을 해야지 수익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말고 다른 부분을 봐야지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게 쉽지가 않고, 그리고 다른 직원을 들여가지고 내 기술과 내 생각과 어떤 가야 할 방향까지를 그 친구한테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해 나갈 수가 없어요. 괴리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막연하게 글로브 좋아해서 만든다는 친구도 좀 저는 주변에 이렇게 많이 본것 같아서 직접 와보면 아니 뭐 가죽도 사야 되고 소재도 엄청 많은데 되게 단편적으로만 생각들을 하니까 기본적으로 시작하려고 하면요, 그러니까 이게 와갖고 배웠던 분들이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다 길들이기로 봐요. 왜냐면 끈 끼우는 거, 그러니까 한 두세 달 배우고 나면 끈 끼우는 거 대충 알겠고, 그 다음에 이제 글러브들, 아, 이렇게 돌아가는 거 대충 알겠고, 그러면 또 하면서 이제 글러브 길들이는 거 사장님 어떻게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이게 요새는 많은 분들이 공장은 길들이기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원래는 제조하고 길들이기를 하는, 다 하는 데가 공장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식으로 그분들이 가만히 있고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시장에서 말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죠. 옛날에는 그 만드시는 공장에서 파운딩도 입고 있으시니까 거기 다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자꾸 그런 식으로 곡해대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무시하고, 근데 그분들은 모든 거에 대해서 전문적인 기술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제주에서 다 계신 분들이에요. 근데 와서
맨날 하다 보면 똑같은 일하고 밥 먹고 끊기고 밥 먹고 맞아요. 끊기고 하다 보니까 지겨우니까 이거 내가 끊기면 얼마 벌겠는데 다 글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어깨너머로 배우고 조금 나갔다가 모르겠으면 불구하고 사장님 이런 게 들어왔는데 이건 어떻게 해요? 그럼 그건 이렇게 또 공장하시는 분들이 좀 그러니까 단순하시거든요. 결국에는 네. 배우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본인 자신으로서도 뭔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저는 뭐 요즘 추세가 목공도 유행이고, 그러니까 수공 문화가 요새 되게 DIY, 셀프로 자기가 배워서 목공하시는 분들, 가죽 공방하시는 분들, 하여튼 뭔가 수공해 하시는 분들 다 자기 돈 투자해서 배워가지고 맞아요. 사업을 시작을 하든 취미로 하든 하는데, 글로 만든 사람들은 자기 돈 투자 안 하고 물어서 배우러 와서. 저도 이거 할때 뭔가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가죽 공방을 다녔어요. 그러면 한 달에 네번 나가는데 제가 30만 원 내내 버렸어요. 그러면 근데 거기다가 뭐 내가 특별한 가죽 소재를 쓰고 싶다 그러면 내가 다 사와야 되고 조금 더 하고 싶다 그러면은 기구도 다 사야 돼요. 근데 공방에 오는 친구들은 어느 누구도 왔고 야 그럼 네가 쓸거 가죽은 네가 사와라. 가죽 한 장에 몇십만 원이다 그러면 왜 내가 그걸 사야 되냐라고 하고 와서 뭘 배우는데도 내가 돈을 받고 배워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내고 들어와서 배워야 되죠, 어떻게 그렇죠. 사실은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처럼 저 말고 다른 분들도 사실은 지금 하고 계신 분들 보면 다 아마 보면 똑같으실 거예요. 자기가 돈을 들여서 가죽을 사고 뭐 기계를 사고 세팅을 딱 하셔서 사실은 어설픈 재주를 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돈을 써가면서 배우신 분들이 꾸준히 살아남지 세팅 다된데 와가지고 저좀 배워볼게 한 친구들은 다 길들이기가 있어요. 다 수리가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공장에 계신 분들이 누가 배우러 온다 그러면 그냥 안 가르치려고 하는 게 그분들이 기술 다 꼰대고 이런 게 아니라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겪어봤기 때문이에요, 그분들이. 그래서 저도 그분들한테 처음에 가갖고 배우고 싶다 그럴 때 싫다고 하셨는데 제가 수많은 친구들을 가르쳐주고 저는 뭐 1년에 끊피를 거의 100만 원, 200만 원씩 공짜로 주고 그랬어요. 컴퓨터 다 퍼주고 끊피 다 공짜로 주고 야 해보겠다고? 야 열심히 해봐. 내가 가르쳐줄게. 저는 제가 대표님의 입장이면 그런 배우는 젊은 친구들한테는 약간 처음에는 이제 저는 안 해봤으니까 지금 인내심을 일단 인내심 테스트 1년 동안 글러브 끝만 껴 그게 참 여기서 힘든데. 버티는 친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못 버티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고 그러면 약간 이런 이제 하는 생각도 거예요. 드는 거죠. 그러니까 길들이기 하시는 분들을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저를 거쳐가신 분들은 이렇게 결국은 그런 과정들. 근데 이게 제가 다른 공장 가갖고 얘기를 해보니까 다른 공장들도 조금 비슷한 경험을 하신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떤 면에서는 그 친구들이 와갖고 일이 힘들어서 인내심이 없어서 아니면 계산을 먼저 한 친구라 이럴 수도 있겠지만 반면 다른 걸로 치면 와보니까 별게 없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와서 보니까 글러브 촬영만 있으면 재단하는 거네. 미싱할 줄 알면 꿰매는 거네. 끊기면 되네. 글러브 패턴 카피 뜨네. 그러니까 내가 이 공장에서 무언가를 배워야겠다는 자긍심이 안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여기는 개발을 하고 내가 이 회사에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프라이드가 되고 회사의 유니폼에 로고 박힌 게 너무 뿌듯하고 어떻게 보면 이런 또 분위기를 만들어 갈수 있다 그러면 더 좋은 인재들이 계속 커나갈 수 있는 풀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앞단에는 제가 나도 그랬어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런 것들을 곰곰이 곱씹어 보면 이거를 해 나가고 있는 실제 지금 현업에 있는 저희가 또 분위기를 개선시켜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누구를 걱정할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 이제 관심이 쌓는 그런 젊은 친구들이 꼭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 영상이 이제 나가게 되면 좀 한번 다시금 짚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한번 질문을 드린 거고요. 네,
그래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2020년은 이제 왁베이스볼하고 협업을 단독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서 좀 더 22년이라고 한 것 같아요. 네, 22년. 22년이라고 했었어요. 다시 합시다. 네. 22년. 2022년은 한타 끊고.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유글러브 이제 대표님하고 이제 저가 오늘 얘기하는 거는 이제 2022년 왁베이스볼하고 네, 독점으로 이제 협업을 하시게 되면서 이제 이 글러브가 좀 어떤 글러브인지를 좀 저는 네. 좀 또 직접 말씀도 듣고 싶어서 네네. 앞으로 되는 방향성이라든지 네.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 저도 그렇고요. 네. 좀 뭐 사인장 하는 그런 유저들이나 네. 그런 뭐 엘리트 친구들이나 아니면 프로 선수들이 볼지언정 네. 네. 좀 유글러브가 조금 더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좀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은 같이 하게 돼서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어떤 부분이냐면 이게 제가 제조를 계속하다 보니까 네. 제조하시는 분들이 왜 홍보가 약하게 되는지 알겠어요. 특히나 저희처럼 뭔가 맨날 개발은 합치고 골방에 처박혀 있으면 더더욱 그렇게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직접 계속 만드시니까 어쨌든 간 한쪽에만 포커스가 가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또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자꾸 이제 새로 만들고 새로 만들고 하면 더더욱이 이제 골방 늙은이가 돼버려서 이제 많은 분들한테 자꾸 타이밍을 놓쳐요. 네. 제품들을 써보시게 하고 좀 홍보도 하고 그래야 거기서 피드백도 받고 더 좋게 네. 만들 텐데 네. 혼자서만 맨날 판단을 하니까 근데 이번에 진짜 왁베는 국내에서 어쨌든 간에 소비자들한테 굉장히 많이 다가가 있는 업체시잖아요. 그래서 홍보나 어떤 피드백들을 왁베이스볼을 통해 가지고 네. 좀 정책적으로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 그거에 맞춰갖고 저희들도 제품을 개발해 나가는 부분들을 계속 좀 다듬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신생 브랜드가 아니잖아요. 일단 기존에 이제 그쵸. 뭐 판매도 좀 네.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으니까 이제 기존하고는 이제 뭐 한 단계 좀 도약할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랬으면은 더할 나위 없겠네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데 저는 이미 시합 때도 작년에 이제 한 해 동안 써보고. 네. 써봤는데 좋은데 너무 아는 사람은 한정적이니까 네. 약간 우울한 개구리처럼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왁베이스볼에서 조금 네. 마케팅이나 홍보 부분이 좀 커지는 부분이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네. 저는 네,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이제는 이제 저는 항상 걱정스러운 게 뭐였냐면 제가 어떤 이 포지션에 들어갔을 때 제가 제 역할을 잘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판매하시는 분, 마케팅 하시는 분, 생산하는 사람 있으면 각자가 각자의 포지션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어쨌든 간에 제작 쪽인데 제가 제대로 된 포지션을 못하면 어떨까라는 걱정이었는데 이게 같이 뭉쳐놓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좀 기우였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패턴에 네. 간략하게 유글러브의 이제 패턴도 설명해 주셨는데 여전히 이제 저도 이제 오늘 네. 또 유글러브에 대해서 좀 잘 알겠지만 좀 더 소비자분들은 좀 다가가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좀 더 이제 좀 쉬운 설명이 좀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네. 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은 왁베이스볼에서 나가는 이제 채널들을 통해서 제가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네. 예, 뭐 해가지고 같이 만들어서 올려드릴 거고요. 조만간에 출시를 하니까요. 워닝틀에게 한번 가겠습니다. 네, 한번 출연해 주셔서 유글러브에 대해 뭐 파헤치기 한번 네, 그 시간도 한번 가질 거고요. 네. 대표님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궁금한 게 여전히도 우리 유저들은 이제 글러브를 로컬 브랜드를 이제 뭐 새로 구매하시는 분도 있고 재구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막연하게 우리나라 브랜드들의 글러브를 이제 직접 착용도 안 해보고 상황에서 항상 고정감전들은 우리나라 브랜드는 그냥 다 거기서 거기일 거야 이런 인식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유글러브를 직접 저는 이제 그들한테 좀 어필을 좀 많이 하고 싶은데 한번 네. 짤막하게 유글러브에 대해서 좀 대표님이 우리는 진짜 그거 남들과 좀 다른 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좀
오늘 좀 얘기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를 보니까 네. 어떤 길들이기 하시는 분이 그렇게 올리신 걸 봤어요. 최근에 저희 나온 글러브를 올려놓고 밑에 유글러브 퀄리티가 정말 좋았네요. 이렇게 써놓으신 걸 봤는데 그분 말고도 그런 식의 얘기를 사실 최근에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사람 마음이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한동안 잠수를 탔어. 다시 나타나면 정말 좋은 모습 보이고 싶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욕심이 계속 있다 보니까 홍보라든지 그러니까 물건 많이 파는 게 목적이면 막 뭔가 미사여구를 많이 써놓고 싶은데 네. 그거보다는 제품 자체로서 자꾸 평가를 받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제조를 한다라고 하고선도 초반에는 과연 이게 옛날에 내가 만든 것보다 확실히 좋아졌어라는 느낌을 소비자들이 받을까? 나는 고민을 혼자 되게 많이 했었어요. 네. 다행히도 최근에는 그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오, 너무 좋아졌는데요. 이게 제가 몇 년 전에 만져봤던 거하고도 글러브가 너무 확 달라졌는데요. 라고 네. 얘기를 하고, 오인 문의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 업체들이 네. 많이 오세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말하는 성향이 나잘났소라고 얘기하는 성향은 아니어서, 아니, 뭐, 저희 만드는 거 똑같죠. 뭐,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은 아니라고, 자기네가 보기에는 네. 많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저는 그게 사실은, 제가 이번에 이제 와페스포라고 같이 해가지고 물건을 공격적으로 출시를 해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 건, 그런 얘기들을 한두 분이 오셔서 기분 좋으라고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다수의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계속 하시니까, 네. 아, 이제는 소비자들한테 이만큼 달라졌어요라고, 십몇 년 전에 여러분들이 보시던 거하고, 7, 8년 전에 보시던 거하고, 2, 3년 전에 보시던 거하고, 많이 달라졌다. 그만큼의 퀄리티가 됐다라는 것들이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어필할 수 있겠다라고 예.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번에 이제 좀 공격적으로 출시를 하게 된 거고요. 좀 뭐 국내 브랜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제품 괜찮네라고 네.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그런 기회 그런 시간들이 좀 있다면 네. 정말 그냥 뭐 그냥 브랜드란 그런 이제 우리가 뭐 경쟁하는 그런 브랜드들을 뭐 그냥 뭐 까놓고 이렇게 평가하자 이런 거는 아니지만 사실 유글러브를 한번 보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면 진짜 비슷한 가격대 글러브들을 한번 좀 비교해보는 그런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 가격은 글러브들 한번 보고 예, 그 저는 저 빠진 상태에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정도로 저는 자신 있게 저 역시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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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내용이 있는 글러브를 만들어서 소개해드리고 싶었고 이제는 소비자들한테 내용이 있는 글러브들 그리고 이 글러브를 선보이면서 저희가 이제 그 뒷단의 얘기들을 많이 해드리잖아요. 이런 네. 기술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것들은 소비자들이 거기서 궁금해하시면 또 계속 네. 새로운 제품들을 만들어 내보일 수가 있으니까 그럼 이전하신 그 공방에는 따로 소비자분들이 방문을 예, 하시면은 오실 수 있죠. 네. 아직은 저희가 인테리어하고 뭐 이것저것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시면 상담해 드리고 뭐 그리고 이제 원하시는 방향대로 최대한 맞춰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번에 사용할 가죽 잠깐 소개를 해 드릴게요. 원래 가죽은 말려서 오나요? 네, 이렇게 다발로 말려서 오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송아지 가죽이라서 가죽이 조금 작은 편입니다. 아, 킵? 예, 킵 가죽이라서 작은 편이고
테이블에 다 올라가네요. 스티어는 테이블에 다 안 올라가요. 그러면은 수소가 스티어는 훨씬 큰. 예. 수소는 23평, 한국에서 하는 거는 23평 정도고, 킵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5~16평? 18평 미만 정도로 들어오고요. 요거 보면은 일본에서 가족은 네. 수입해서 네. 글로브 제작을 하는 평균 16평 정도 되게 들어온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소의 그 두 면이잖아요. 네네. 네, 두 장이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한 장에서 네. 반으로 갈라가지고 네. 한 장 이제 두 장이 나오죠. 소 한 마리에서 예예. 네. 네. 예. 그래서 요거는 송아지 가죽으로 들어온 거고 레드 컬러고요. 네, 그래서 보이는 가죽이 이제 송아지 가죽이라고 하셨는데, 네네. 그러면 이번에 이제 글러브를 와페이스고에서 이제 협업해서 네. 글러브 제작을 하는 이제 원피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거기 네. 사용되는 가죽이고요. 요번에 새로 들어온 따끈따끈한 아이들입니다. 네, 네. 되게 보기만 해도 좋아 보이는데. 네. 글러브를 그럼 제작을 하면. 네.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저기 탐 가죽, 네. 손바닥 가죽 아니면 네. 뭐 손 등에 들어가는 대면부 이런 네. 게 이제 가죽의 한 면에서 이제 위치별로 또 다르나요? 사용하는 예 다릅니다. 사람 몸에도 네. 무릎이나 이런 데는 상처가 많고 또 목이나 이런 데는 주름이 많고 예. 그 소도 똑같습니다. 소도 이제 목 같은 데는 주름들이 목으로 올라갈수록 주름이 많이 생기고. 다리 쪽으로 내려오면은 배 같은 데는 이렇게 가죽들이 네, 네. 예, 스크래치도 많고 가죽들도 막 다 접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죽이 늘어나서 처지는 거죠. 그러면 약간 등 쪽으로 봐야 되나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용을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사용을 하지 않고 주로 등에서 안쪽으로 내려오는 요 라인에서 아, 사용을 하고 네, 깨끗한 부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원판 같은 경우는 공을 받는 판 부분은 등판에서 이렇게 따는 걸로 되어 있고 예. 나머지가 이제 손가락들 예, 이런 식으로 재단을 해 나가는데 킵 가죽은 스티어에 비해서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재단을 할 수 있는 부위들이 되게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스티어보다 로스가 좀 많이 생기는 편입니다. 네. 그럼 글러브 한 장당 한 개를 제작은 가능한? 한 개면은 이제 한 개만 망하고요. 한 개만 망하고 두 개 반 정도 두 개에서 많으면 두 개 반 정도 선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재단은 가죽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가죽이 하얗게 올라와 있는 거는 유분이 올라와 있는 거고요. 날씨가 추워서 따뜻해지면 가죽이 네, 다 들어가는 겁니다. 가죽이 스크래치가 없고 원피가 좋은 것들은 재단할 수 있는 범위가 많으니까 뭐 두 개 반도 나오는데 어떤 것들은 이런데 그 뭐 우리 집 소요 이렇게 도장이 펑 찍혀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은 원판을 내가 따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 딴다. 그러면은 밑으로 내려서 딸 수 있냐 이렇게는 안 되거든요. 따야 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못 따면 두 개 따야 되는데 한 개밖에 못 따는 거죠. 그래서 가죽마다 재단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로스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는데요. 이번에는 가죽이 그래도 굉장히 깨끗하게 들어온 편이긴 한데 예. 이거는 저희가 재단을 해 나가면서 하나하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진행하고 예. 있는 부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